안녕하십니까.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글쎄요, 오늘은 뭐가 있을지. 비도 오고 했었는데, 날씨는 참 좋네요. 날씨는 시원하게 바람도 불고. 자, 오늘은 뭐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안고 산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예쁜 식물을 봤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꽃이 너무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쁘고. 꽃이 너무도 예쁘고 환상적인 녀석들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어납니다.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요. 잎사귀는 이렇게 생겼고요. 덩크식물입니다. 덩크식물이고. 이게 꽃이 피면은 상당히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납니다. 지방울 덩굴이고요. 예. 예쁜 꽃입니다. 어째 꽃들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쵸?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꽃이 참 많이도 피죠? 녀석 같은 경우에 가을에 열매도 많이 열립니다. 많이 열리고, 이 지방울 덩굴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자, 이 식물이 지방울 덩굴입니다. 지방울 덩굴이고, 열매를 갖다 마드령이라고도 불러요. 뭐 예전에 이걸 갖다가 사용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디에다 사용했냐면은 해수, 가래, 천식, 이질이라든지 뭐 종기 뭐 여러 증상에 사용을 하던 녀석입니다. 근데 2005년 식약청에서는 얘를 갖다 사용 금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서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해 가지고 사용 중지 공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없고 판매를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근데 또 이 지방울 덩크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곤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꼬리 명주나비 애벌레라든지 사양제비 애벌레. 이 녀석들은 이 지방울 덩크리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죠. 얘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그 발암 물질이 그 암을 유발하지만 그 두 녀석의 애벌레들한테 나비에게는 해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지금 가다 보니까 노란 꽃을 피우고 있는 기린초가 보이네요. 예, 기린초고요. 예, 기린초입니다. 기린초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물을 지어차라네요. 예. 기린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끼어 잘 자라요. 작년 꽃대고요. 예, 꽃이 피었던 거고.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반대는 자, 이 기린초 같은 경우에는 단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자라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 보시면 이게 꽃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무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식용으로 먹으면서 식용으로 가능한 녀석입니다. 아주 맛있는 녀석이에요. 먹을만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약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녀석들입니다. 뭐 보면은 뭐 폐렴이라든지 간질병, 고혈압, 허약증, 몸이 허약한데 허약증이라든지 관절염, 또한 위장병과 그것도 폐결핵과 같이 그리고 또 간장 보호 효과에도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 피곤해서 뭐 코피를 흘린다든지 뭐 토혈이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린다는 그런 증상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또 보면은 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울렁거리는 증상에도 효과적이면서 또 이걸 달여 먹으면 몸속에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개오동나무라고도 하고요. 자, 오동나무, 개오동나무, 벽오동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벽오동나무는 입이 3.5처럼 파래요. 저기가 대가 파래가지고 금방 알아볼 수 있고요. 이거는 노나무, 그냥 노나무라고 그러고 개오동나무라고도 해요. 이거 물가를 좋아하고 이런 민가 근처에서도 많이 자라죠.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꽃이 이렇게 피고요.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워요. 개우동 나무는 보면은 이렇게 작년 씨인데 씨 줄기들이 이렇게 쭉쭉이 콩처럼들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얘가 간에 좋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판매도 하고서 얘 간에 엄청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얘가 상당히 부작용도 심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만큼 좋지 않아요. 부작용도 심각하면서 그렇게 알려진 녀석이에요. 부작용이 많다고. 네타리 버섯이네요. 네타리 버섯들이요. 맛있는 느타리 버섯이 취했습니다. 참. 에휴, 이거 보세요. 그래도 뭐 표고 몇 개는 보고 가네요. 얘는 누가 땄다가 이렇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놓고 갔어요. 저는 표고버섯을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여기 표고버섯들이 쭉 자라네요. 네. 표고버섯들이 쭉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자라 있었어요. 자라 있었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상태로 멈춘 거예요. 이 상태로 다 멈춰 있는 겁니다. 표고버섯은 본다는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있긴 있네요. 보이긴 보이네요. 여기 있어. 아이고, 아니 절개지 면에서 망태버섯이 자라는데 와, 망태버섯 크네요. 이거 보세요. 상당히 큰 녀석이 자라고 있어요. 어휴, 완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이거 보세요.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나프탈린이라는 거, 그 냄새, 냄새 강하고 있죠?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이거. 오, 냄새가 이게, 어우, 향이 강하다. 이거 보세요. 너무 연하죠? 엄청 연하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한번 잣나무 밭에 올라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수가 보이네요. 하수어가 보이고요. 어디 보자. 예, 하수어들이 보입니다. 이게 자, 이게 하수 작년 하수어 싹대고 몇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게 한 뿔인지 아니면 여러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뭐 그냥 하수어가 보이네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하수어도 이렇게 제법 많이 보이고, 하수어뿐만 아니라 도둑들이 이렇게 많네요. 이쪽에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도둑들이, 이렇게 타고 간 도둑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 위에서부터 지금 도둑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계속 도둑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긴 도둑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봐. 이런 거는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이런 건 그냥 두고 가고 이 바닥을 보실래요? 이게 지금 씨가 번져가지고 이게 다 도둑입니다. 그쵸? 이게 다 도둑이에요. 도둑들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 자, 근데 한번 제가 한번 보긴 하겠어요. 이게 도둑인지 아니면 알더덕인지 한번 볼게요.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잎사귀가 요만해.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네요. 하수오가. 예? 하수오가 이렇게 숨어있어요. 하수오가 숨어있고 보시면은 역시도 이 하수오 역시도 싹대가 여기 있네. 예. 이게 하수오 싹대가 이렇습니다. 이게 작년 싹대고요. 이게 올해 싹대죠.
보리수 보세요, 이거. 와, 엄청나요, 보리수가. 보리수가 너무 열리니까는 나무가 그냥 쭉쭉 쳐져 버리네요. 이거 보세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이들 달려 있어요, 보리수들이요. 이거 계량종이죠? 그래서 열매가 워낙 커가지고 이거 보세요. 어우. 엄청나요, 이 나무가. 가만! 아유, 자, 아이, 쿠쿠야! 쿠쿠, 아이, 새끼! 얼른 자. 아이, 옵니까? 아이, 쿠쿠! 자. 아이, 이 새끼야. 자, 우리 꼬꼬, 꼬맹이, 자. 아이, 아파, 아야. 아빠 준다고. 아유, 그래, 이뻐라, 우리 딸. 자, 우리 까미. 자, 아이, 꼬꼬, 이 새끼. 아빠가 잘라줄게, 여기다 잘라줄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빠가 잘라줄게, 잘라줄게. 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너는. 자, 일로와, 우리 기도. 어이구, 그래, 짜증나지? 응, 자. 자.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새끼들. 자, 일로와. 응? 자, 까미들, 일로와. 아이고, 이놈 새끼야. 아이, 참. 아이고, 이놈 새끼야. 자, 꼬매. 까미, 꾸꾸야. 자, 꼬매, 까미. 꾸꾸, 아이, 저 새끼. 아, 저 새끼, 저거 아주 나쁜 놈 새끼, 저거.